지금 시각이 9시 11분입니다. 오늘 오후 중공에 미그 21 전투기가 귀순해와서 중공 미국이 귀순 속보 국방부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민 기자 전해주세요. 네, 국방부 기자실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7분에 식별되지 않은 항공기 한 대가 우리 방공 레이더망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서 3시 24분에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고 3시 27분에는 중공 미그 21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중공 소속 미그 21 전투기 한 대가 15시 27분경 우리 영공에 침범함으로써 국방부에 따르면 이 전투기 조종사는 중공 공군 시험비행단 소속으로 올해 46살의 손천건 씨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 그는 공군 출신이었지만 몇 달 전 비행시험을 돕기 위해 해군으로 전속되었다. 1956년 산시성 시안사범대학을 졸업한 그는 비행실력을 인정받아 공군 시험비행단에 선발되었다. 시험 조종사는 항공기술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군사 경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고도로 숙련되고 대담한 사람만이 가능한 업무였다. 당신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1970년 국가간부였던 아버지 순페이롱은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누명을 쓰고 반군들에게 밤낮으로 고문을 당했고 수용소에 투옥된 후 사망하였다. 손천근도 반동에 연루되어 1976년 7월까지 공군 제46항공사단 조종사에서 퇴출되었다가 복권되었다. 1980년 5월 연대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총 비행시간은 1200시간 이상이었다. 1983년 8월 7일 이날의 프로젝트는 영국 마르코니 레이더 테스트였다. 영국에서 수입한 레이더의 정확도를 해수면에서 테스트하기 위해 대련 해군 레이더 협조가 필요했다. 손천근은 표적기를, 시험비행조의 리더인 유쿠이타우는 추적기를 맡았다. 오후 1시 50분 레이더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10분 뒤 타우가 뒤따랐다. 그 항공기 모두 J7이었지만 손천근의 항공기에는 새로운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추적기인 타우의 J7에는 레이더와 사격 통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다. 다행히도 실험 항공기라는 무장은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날씨는 맑았다. 손천근은 중국을 탈출하기 위한 비행 경로를 계산하며 구체적인 준비를 해왔다. 서울로 향하기 위해 우선회를 하려던 찰나 수천 번의 생각과 계획을 세웠지만 그의 늙은 어머니와 어린 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떠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순천군의 J7은 급강하여 5000피트까지 빠르게 내려갔다. 약간 마비된 느낌을 받았지만 곧 안정시킬 수 있었다. 타워에서 순천군을 호출하기 시작했다. 03기 지금 어디인가?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트랜스폰더를 끄고 순천군은 무전송신 버튼을 계속 눌렀다. 상대방은 말을 할 수 없었고 듣기만 할 수 있었다. 조종석에서 연기가 납니다.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워에서는 항공기가 오작동했다고 생각했다. 300피트까지 내려간 손천근은 안되겠다, 탈출하겠다 라고 외쳤다. 응답은 멈췄다. 타워는 추적기인 타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타워는 바다에 추락한 것 같다 라고 응답했다. 성공이었다. 조저공으로 내려오자 구름과 해무가 바다를 덮고 있었다. 15분간의 300피트 조저공 비행. 이렇게 계속 조저공으로 비행할 수는 없다. 연료 소모가 너무 많다. 고도를 15000피트로 올렸다. 고도를 올리자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무선통신 시스템에서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시야가 트이기 시작했고 15000피트 지점에서 구름이 간간이 뭉쳐져 있었다. 만일 중국 공군이 추적하더라도 구름 사이로 숨으면 되기 때문에 탈출에 유리한 고도였다. 15시 13분 한국군은 고속으로 접근하는 45호 J7 항적을 발견했다. 수원 비행장에서는 F5가 스크램블하고 미군 F-86도 대응하기 시작했다. 한국 영공으로 들어와 인천 쪽으로 기술을 잡은 손천근의 J-7은 인천 앞바다에서 연료 탱크를 버렸다. 한국 공군은 이를 공습으로 판단했고 한국 시각 15시 19분 경기도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다.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23분에는 인천에, 27분에는 서울에도 공습 경보가 울렸다. 휴전 이후 처음 울린 실제 공습 경보였다. 당시 TV에는 야구 봉황대기 결승전 중계 방송이 나왔고 TV 화면에는 공습 경보 자막이 송출되었다.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 실제 손천근은 주위를 계속 주시했다. 유격기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한국 방공에 허점이 있을 줄이야. 유격기도 없고 방공망의 대응도 없다니. 손천근의 회고록에 따르면 유격기도 방공망의 대응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공군은 손천근의 앞뒤로 붙어서 유도했다고 발표했다.
순천군은 대구군의 격투를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도시 성공을 피해 성으로 진입했다. 서울 동남쪽에 활주로가 긴 공항이 있는 걸 발견했다. K-16 제15운 성비행단 성남서울공항이었다. 15시 40분 거칠게 랜딩한 순천군은 활주로 끝에 다다르자 이륙 대기 중인 미사일이 장착된 미군 F-86 전투기 두 대를 발견하였다. 이곳이 군기지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항공기 두 대가 이륙을 포기하고 활주로 택시 위를 비워주었고 순천군은 활주로에서 빠져나왔다. 캐노피를 열었을 때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다. 이윽고 총을 든 군인들이 달려들었다. 순천군은 손을 들며 외쳤다. 나는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고 정치적 망명을 원합니다.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아버지, 이 순간을 위해 싸웠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자에게 자유를 꿈꿀 수 있게 도와준 곳. 하지만 우리도 한때 자유와 평화를 위해 도움을 받던 시절이 있었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던 수많은 6.25 참전용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전용사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기업 인프레시는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의 후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 am Soo Sibian Son, one grandson of Ernesto Tibiason, Korean veteran. Thank you, Korean population in impression and my many Korean people and support my division so that I can enroll to receive Bachelor of Science, Research Sport and Science in Bataan Peninsula State University. I am going, I am 4 years student electrical engineering. And I'm right to be waiting soon. Thank you, Korean Corporation, InFresh, and many Korean people who support my study so I can go to high school. Thank you again. InFresh는 6.25 참전용사 후원을 통해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InFresh와 JJ 플라이트가 협력하여 준비한 특별한 후원 상품을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이 티셔츠는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감사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티셔츠 구매를 통해 동참한 구매자들의 이름으로 수익금 일부를 참전용사분들께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우리의 영웅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인프레시와 함께하는 더 나은 세상, 그들의 꿈을 응원합니다.